쇼미더머니요 도끼 12건 최영준 페이스북 스토킹의 음담 패설. 매시즌마다 논란과 재미, 이슈로 화제 만발인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최근 쇼미더머니 시즌5가 시작했죠. 이번엔 길, 레드클라운, 도끼, 더콰이엇, 쌈디, 그레이, 자이언티, 쿠시 등이 3시위원으로 나온 가운데 정준하가 MC 민지로 출연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었으니 히읗히읗 쇼미더머니 참가자가 도끼에게 막말을 한 사건 기억.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스토킹을 한 사건 디귿디귿 그냥 스토킹도 아니고 성적 욕설의 색드립에 성희롱에 본인이 탈락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도끼는 나보다 못한다라는 망언을 내뱉은 이 참가자. 떨어지고 분풀이로 도끼에게 시비 거는 거 솔직히 재밌긴 했는데요. 예능이라서 재밌게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스토킹이라니 디귿디귿 에디야 이디야. 카페 알바생이라는 예린이라는 분이 공개한 건데요. 최용준이라는 이 참가자가 페이스북으로 스토킹을 한 전적이 남해대학 대학생인가 봐요. 예린님 넘나 불쌍하신 것. 사랑해요. 뒤진다. 죽여버릴 거야. 귀여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욕설과 찬사. 이러다 보니 다들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악플과 욕설들이 페북 게시글에 수두룩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당사자 여성이 신고한다고 경찰서 갔다 와도 나는 똑같을 것이다 라니. 심지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부사도 너무 무서워. 시체도 우아할 사람아. 오미. 에서 소름. 오미는 일배충들이 쓰는 용어인데 설마? 시아버지가 성폭행하는 듯한 내용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낸 최용준씨. 왜 그랬나요? 대시했다가 안 받아주면 남자답게 물러서야지.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왜 성희롱을. 빨리 식탁에 눕히고 섹스하고 싶다라니. 정말 여성분 정신적으로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보지 색깔 까맣채? 내 고추가 허공을 가르고 있어. 랩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또 그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평소 인성이나 행동은 보통 사람이라고 보긴 힘들 듯 합니다. 거절당하고 스토킹을 시작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모자라 직접 적은 손편지까지. 이쯤 되면 이디야 알바생 그 여자분 무서워서 알바도 못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유유 결혼하면 자기 아빠랑 돌려먹겠다는 폭언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고백 받아주나요? 원은 합격하고 최용준은 떨어졌는데 이쯤 되면 도끼에게도 앙심을 품으려나요? 도끼도 밤길 조심해야 하나요? 유유. 막 도끼에게 말 더듬으면서 욕할 때부터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긴 했는데 유유. 도끼는 무슨 죄? 유유. 시비 거는 거 보기 거북했는데 예능이니까 하고 넘긴 건데 쇼돈 진짜 유유. 도끼씨가 뭔데요? 다시 봐도 소름. 약간 자기 원하는 거 뜻대로 안 되면 돌변해서 앙심 품고 스토킹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듯.